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들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SPG, 덕산 네오룩스, 네오위즈, 덴티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SPG인데요. SPG는 국내 대표 모터 전문 강소 기업입니다. 동상의 매출에서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 수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75%까지 올라온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수출 국가도 미국, 유럽, 중국 쪽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주향으로 산업용 기어드모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에 맞춤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제품의 10% 초반대보다 훨씬 좀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공급 시작하면 장기 공급 가능성이 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SPG가 만드는 감속기는 크게 SH와 SR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속기는 이제 그 로봇의 매출 원가에서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메스형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용으로 내년 초까지 공급 의뢰를 받아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메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트너십 체결해서 협력 로봇용 SH 감속기가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중으로 실장 테스트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감속기 시장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SPG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3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허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망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형 매출 감소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동사를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올해의 실적 부진보다는 내년에 재개될 성장 가능성의 시선이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2024년부터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에 OLED 패널 탑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패드 적용에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하고 아이맥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더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애플이랑 OLED 패널부터 투스택 텐덤 구조 적용이 유력한데요. 투스택 텐덤이 무슨 구조냐? 발광층을 두 개로 쌓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 쪽에 사용하는 이제 구조가 싱글스택인데 이거보다 투스택 같은 경우는 화면 밝기가 두 배 밝고요. 제품의 수명은 네 배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적용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스택 텐덤의 경우에는 왜 덕산 네오룩스의 수혜냐? 소재가 기존의 1.5배에서 2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보다 패드나 노트북의 경우는 이제 화면을 사용하는 시간이 오래 사용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되기 때문에 투스택 텐덤 방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IT용 8세대 OLED 추가 투자에서 설계 단계부터 투스택 텐덤 방식에 적용을 해서 양산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